자, 볼까요? 여긴데요. 냉정하게 좀 봅시다. 먼저 들어갔어요. 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일단 중국 선수 손이 우리 김민정 선수 몸의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저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먼저 들어갔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고 김민정 선수가 인코스에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팀 먼저 터치가 끝났고요. 몸이 약간 앞쪽으로 있는 것 같지만 김민정 선수가 인코스 쪽에서 손을 먼저 시작했고요. 중국 선수가 손이 뒤쪽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정 선수 그냥 가요. 자기 자리를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왼손이 일단 김민정 몸이 왼손. 먼저예요. 자, 그리고 날끼리의 부딪힘인데 이거는 뭐 김민정이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네. 자, 여기에서 왜 중국에게 주고 우리에게 실격을 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안타까운 일인데요.